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한림수요. 보시면 다목작업인 종합지원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기 제주 한림수협에 태양수산 한림점을 오픈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시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들어서 왼쪽에 한수이마트라고 종합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주류나 야채 등등등 다양한 걸 살 수가 있고요. 여기 반대편에 보면 들어와서 오른쪽이고요. 수산물 시장, 그 다음에 화로 위판장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바로 태양수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로 위판장에서 위판되는 자연산 화로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패류 종류도 다양하게 갖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면 포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배달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안에 좀 더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금방 뭐 하나 손질을 해서 약간 너저분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 동문시장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넓고 좋은 환경에서 그 신선한 수산물들을 저희가 손질을 해서 회를 썰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목적업인 종합센터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글자가 좀 가려졌는데 화로 위판장입니다. 바로 위판장이고요. 들어와 보시면 지금 현재는 화로가 위판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추후에 화로 위판이 열릴 예정이고요. 현재는 여기서 수족관에서 다양한 수산물들을, 화로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뭐 대게라든지 크레이피쉬, 그 다음에 뭐 자연산 참돔, 뭐 방어 부시리 등등등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복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어 회도 드실 수 있고요. 수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인데 뭐 대게랑 아까 봤던 크레이피쉬도 쪄주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화로나 이런 거 판매하는 거 말고도 어떤 생물 고등어라던가 다양한 다른 수산물을 드시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그 수산마트에서 판매하는 웬만한 것들은 여기서 다 팔고 있습니다. 초밥 전문점이 들어와서 초밥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한림수협에서 위판된 그런 생물 갈치라던가 등등 좋은 수산물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다양한 수산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는 드시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협에서 운영하는 상차림 식당이 있습니다. 상차림 식당 쪽이 어딘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수산물 시장 라인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왼쪽에 보시면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날 쉰다고 합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지금은 쉬고 있고요. 여기 2층으로 가시면 인당 5,000원, 이모 인당 5,000원, 이제 인당 5,000원에 상차림비를 내고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나 이런 게 좀 멀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수산물을 포장을 하고 갖고 올라가셔서 상차림비만 내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조림탕 다양한 메뉴들도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3층에 가시면 사우나랑 헬스장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층에 올라오시면요, 사우나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이용하시는 고객이 한정해서 헬스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4층에 있는 옥상 정원인데요, 지금 겨울이라서 날씨가 좀 춥지만 이제 봄이랑 여름이 되면 여기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한번 경치 한번 쑥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림수협 다목적업인 종합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안에는요 태양수산 한림점이 있으시니까요 혹시나 서부권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회가 드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방문하셔서 포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 주문으로 통해서 배달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놀러 오셔서 수산물 생각이 나시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